여기는 1, 2호 라인, 이쪽은 3, 4호 라인, 여기는 5, 6호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동이 쭉 연결되어 있는 구조고요. 이렇게 필라테스 주차장이 쭉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야, 거실 끝부터 해서 쭉 주방 끝까지 길이를 재봤더니 11m 나와요. 11m. 허허, 이게 지금 제일 작은 방이라고. 이게 야, 이 아트홀은 이런 거는 브랜드 아파트에서 시공하는 그런 거 아닌가? 파우더룸 있는데 요 공간이 또 따로 있네. 이 공간은 뭐야 이거? 오, 화장실에 샤워 부스까지 있어. 와, 이렇게 많은 문이 있자, 많은 문들 중에서 요 닫혀 있는 문, 요 문이 여기가 또 팬트리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마TV의 하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검단 신도시 마전동이고요. 제 뒤로 쭉 이어지는 이 커다란 빌라가 총 4개 동 41세대의 대단지 빌라입니다.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저 하마랑 아주 친한 형님이 직접 분양을 하시는 곳인데요. 마전동에서도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넓은 사이즈로 잘 나왔어요. 꼭 친한 형님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 촬영을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촬영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집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전실이 시작되는데요. 이쪽 보시면은 전실 문부터 우드톤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다 잘 되어 있죠. 왼쪽에는 신발장이 있고 바닥은 포렌신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벽지로 시공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전실 문을 들어가면은 아, 인테리어가 아주 훌륭합니다. 왼쪽으로는 엄청 큰 주방이 보이고요. 이쪽으로는 화려한 아트월이 있는 거실이 보여요. 거실 폭이랑 인테리어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들어와 있는 거실, 요 아트월 사이즈가 4.5m가 나옵니다. 아트월 상당히 화려하죠. 그리고 거실 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m예요. 지금 4인용 소파 놨는데 남습니다, 공간. 그리고 엄청 큰 뭐 100인치 TV를 놔도 될 정도고요. 야, 여기도 이렇게 막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납장으로 좀 짜놨어요. 자, 그럼 거실과 마주보고 있는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주방으로. 와, 주방 너무 넓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보통 주방이 좁아 보이는데 그 카메라에서부터 여기까지 제 얼굴이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주방 이 길이가 카메라가 서 있는 위치부터, 그러니까 거실이 시작되는 곳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7m입니다. 엄청 커요. 지금 여기다 식탁을 이거보다 더 큰 걸 넣어도 되겠죠? 자, 냉장고 자리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놔도 되고 이쪽에다 놔도 되고 다용도실이 넓기 때문에 다용도실에다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3번 방, 여기가 2번 방, 메인 욕실, 요게 팬트리인데 팬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팬트리를 보면 이야, 이런 팬트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팬트리 공간이 따로 있는데 4번 방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가? 이 정도면? 자, 이렇게 콘솔 박스를 놨는데도 엄청 자리가 남죠. 안 쓰는 짐들, 뭐 가전제품들 놔도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팬트리 공간 봤고요. 팬트리 공간 너머로 이쪽 거실 뒤쪽으로 해서 안방이 있거든요.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이 지금 붙박이장이 보이시죠? 붙박이장이 있는데 요 침대, 붙박이장부터 침대까지 요 폭 거리가 지금 2.7m가 나와요. 붙박이장 포함시키면 지금 3m가 넘는다는 소리죠. 침대 놓고 붙박이장 놓고 해도 지금 요만큼의 공간이 남습니다. 지금 요거, 요 참 이쁜 붙박이장이랑 화장대 세트, 요게 옵션이라고 해요. 너무 좋겠죠. 그리고 요쪽으로 하면은 메인 욕실도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메인 욕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 공간이 있네요. 자, 여기 화장대가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여기다 파우더 공간 하면 딱일 것 같아요. 아니면 드레스 공간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요 공간이 또 안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메인 욕실이라고 했죠. 여기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부부 욕실. 부부 욕실 사이즈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세면대 놓고 변기 놓고 혼자서 둘이서 샤워 가능한 공간 충분히 나오죠. 자, 이렇게 안방을 나와서, 안방 나와서 바로 있는 2번 방 보기 전에 요 공간 보이시나요? 지금 액자를 걸었는데 여기도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콘솔이나 아니면 수납장 같은 거 짜서 넣어도 상당히 큰 수납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2번 방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2번 방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엄청 크죠? 지금 원래 이렇게 DP를 큰 가구들은 안 해놓는데 요 책상을 놓고도 지금 이만큼, 여기도 책상이 있네요. 자, 이렇게 제가 직접 들어와 봤는데요. 성인 남자가 들어와도 방이 넉넉하죠? 이렇게 해가 3.1m고요.
이렇게가 2.6m예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좀 다용도실이 있는데 주방이랑 아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이죠. 주방 옆 다용도실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조예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 옆 다용도실이 엄청 뚱뚱하게 잘 나왔습니다. 딱 봐도 원래 그냥 빌라 사이즈에 있는 폭보다 훨씬 큰 폭으로 되어 있죠. 요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워시타워, 세탁기, 건조기 세워도 지금 요쪽 공간 남아요. 그리고 요 공간이 다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납 공간이 엄청 많죠. 아까 팬트리룸까지 있었으니까 요거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2번 방까지 보셨고요. 아까 여기가 팬트리룸이었잖아요. 팬트리룸 바로 옆으로 해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야, 욕실 고급스럽죠. 지금 샤워 부스가 시공되어 있어요. 문을 닫고 샤워를 하면 지금 이렇게 남는 공간은 다 건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변기가 저기 있기 때문에 물 튈 일 없고, 여기는 3명이서 같이 써도 되겠네. 여기서 제가 이제 샤워를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볼일을 보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여기서 이렇게 양치를 하는 거예요. 3명이 쓸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메인 욕실까지 보셨고요. 이번에는 욕실 옆에 있는 3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인 남자가 들어와도 넉넉합니다. 제가 지금 등치가 큰 편인데도 3번 방이 이만해요. 지금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폭이 3m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자, 이렇게 3번 방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의 현장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습니다. 거실로 가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는 이 동네 시세보다 살짝 저렴하게 나왔어요. 이 동네 시세가 지금 3억 초반, 뭐 3억 중반까지도 형성되고 있는데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는 2억 중후반입니다. 저희 친한 형님이 야, 이거 지금 내가 자신 있으니까 하마TV에서 무조건 많이 팔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뭐 이거 부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집이었어. 워낙 잘 나왔고 가격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자세한 실의쭈금은 이쪽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이쪽에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마TV의 하마였습니다.